안녕하세요, 첼시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오랜만에 들고 나온 마틴의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00L 플라이 피싱입니다. 전 세계 100대 한정으로 생산되는 모델이고요. 마틴에선 흔하지는 않은 특정 컨셉의 그런 장식이 된 재밌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낚시 관련된 그런 장식이 되어 있는 기타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이 낚싯대를 들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낚싯대가 낚싯줄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쪽에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모습이죠. 저희가 보면서 약간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이 연결되는 이 낚싯줄이 잘 모르고 얼핏 그냥 보면 뭐야 크랙인가 싶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얇게 낚싯줄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어를 낚아 올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위쪽에 C프렛 쪽에 지판 인레이에도 물고기가 한 마리 있고 이 5프렛 쪽엔 낚시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 쪽에도 커다란 물고기가 하나 로고 대신에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걸 살펴보면 뭐 언제나 마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이 이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상판 테두리에 이렇게 썬버스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판 아래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브레이싱, 기타의 내부 설계,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이싱이 있고요. 이 브레이싱이 스켈럽드냐, 논스켈럽드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직선으로 되어 있는 애는 논스켈럽드, 그리고 이제 깎여 나간 부분을 스켈럽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타에는 스켈럽드 X 브레이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통 안쪽에는 리미티드 에디션답게 이제 라벨이 붙어 있어요. 마틴 로고와 함께 그 밑에 모델명 00L 플라이피싱 그렇게 적혀 있고 말씀드린 대로 100대 한정 모델이기 때문에 몇 번째 모델인지 번호도 쓰여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윌리엄 매튜스라고 하는 분의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윌리엄 매튜스의 사인,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지금 현재 마틴의 6대 회장 크리스 마틴 4세 사인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이 기타의 축구판이 곤칼로 알베스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런 목재에 관심이 많고 무슨 하이엔드 기타나 여러 브랜드의 좀 특이한 목재를 쓴 기타 그런 거를 많이 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목재는 아닌데 타이고우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멕시코에서부터 브라질 정도까지 그 지역에 걸쳐서 많이 생산되는, 원산지는 뭐 브라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나무고요. 고급 기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디언 로즈우드, 이 인디언 로즈우드보다 무게는 조금 더 무거운데 뭐 경도는 조금 더 살짝 더 연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소리 스타일은 이제 찾아보면 깨끗하고 깊은 저음과 중구멍대가 아주 훌륭한 소리가 난다 그렇게들 다들 표현을 하는데, 제가 지금 직접 들어보면서 느낀 점은 마호가니 쪽에 가까운데 로즈우드 같이 좀 약간 화려한 느낌이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의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재 관련 이런 정보를 많이 찾아봐도 마호가니 소리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화려한 마호가니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디 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L이라는 바디인데, 마틴의 이 바디 모양이 워낙 역사가 긴 회사기 때문에 바디 모양이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저희도 볼 때마다 헷갈릴 만큼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거는 숫자가 많을수록 바디 모양이 커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많이들 작은 바디라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OM 바디 000 바디보다도 더 작은 00 바디고요. 이 어깨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급격하게 휙 깎여 내려간 이런 슬로프 숄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도 스탠다드 시리즈에도 00 바디가 나오는데요. 뭐 0028 이런 것도 나오고 더 작은 018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스탠다드 시리즈에 나오는 00보다 조금 이렇게 어깨가 날씬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판 위에 이 브릿지, 그리고 이제 지판까지 다 에보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00L 바디 자체가 상당히 옛날에 개발된 바디이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춰서 이 브릿지 모양도 요즘의 모양이 아니라 일자로 되어 있는 좀 예전 스타일 브릿지를 채용을 했고요. 이 에보니 브릿지 위에 에보니 브릿지 핀이 또 박혀 있고요. 새들은 본으로, 그리고 이 앞쪽에 너트도 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 모양은 최근에 많이 설명드린 이제 스탠다드 시리즈, 리이매진드 스탠다드 시리즈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44.5mm 너트지만 위에 올라오면 넓어지는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이제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를 가지고 있고요.
뒷면에는 모디파이드 로우 오버리라고 하는 너트 폭이 넓어졌지만 테이퍼는 예전보다 좁아지고 이 뒷면의 넥 모양도 얇아지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잡기 편한 모양으로 개량이 되면서 이 너트 폭이 넓어진 거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넥이 개량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흔치 않은 부분인데 마틴에서 이 헤드 넥 위에 붙어 있는 이 헤드 무늬목도 지금 에보니로 붙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하게 마틴 기타인데 마틴의 로고가 전혀 안 붙어 있고 이 물고기가 한 마리 요 로고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색의 헤드 머신이 지금 달려 있는데 이거는 지금 리이매진드 시리즈 들어와서 다 사용하고 있는 쉘러의 그랜드 튠이라고 하는 헤드 머신 모델인데요. 그 스탠다드 시리즈에 사용되는 헤드 머신과 다른 점은 금색인데 무광이에요. 제 취향에서는 이 무광이 왠지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 앞면에 로고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요 헤드 뒷면에는 마틴 로고가 파여 있긴 해요. 요 제일 위쪽에 조그맣게 파여 있습니다. 이 기타의 소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마틴 기타 하면 뭐 중저음이 세고 거칠고 강한 느낌의 그런 소리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타는 바디가 워낙 작은 기타이기 때문에 물론 같은 크기의 뭐 다른 브랜드의 기타보다는 당연히 중저음이 세긴 하겠지만 마틴치고는 좀 저음이 그렇게 강한 편은 당연히 아닌 그런 소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곤칼로 알베스 축구판의 특성으로 중음역대에서 아주 선명하게 강하게 치고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명하고 맑은 느낌의 또랑또랑한 그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음한음 선명하게 조용히 이쁘게 그런 연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할 만한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여담이지만 제 아는 분 중에 낚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딱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계 100대 한정에 아주 생산량이 적은 기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빨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